아랫밭에 우리 남편이 심어놓은 깨밭도 잘된것 같아요. 왼쪽으로는 고구마, 자색 고구마 심고, 이쪽으로는 깨밭인데, 우리 남편이 깨를 잘 심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다 깨밭이에요. 제일 끝에 부분은, 유자나무 밑에는 자색 고구마를 심고, 나는 도로 위에 있는 염소장 쪽에 밭을 심고, 그 다음 저 위쪽에 밭을 심었는데, 우리 남편은 이 아랫밭에 하고, 우리 이제 텃밭에 심어요. 우리 텃밭은 수박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아까 좀 전에, 아까 어제 수박 먹고 남은 거 씨를 또 심었어요. 재좀 뿌려가지고 씨를 다시 심었으니까 지금 따 먹으면서 심으면은 추석 때 먹어요. 지금 수박 씨를 수박 먹고 남은 씨앗을 지금 심으면은 추석 때 먹어요. 이렇게 내가 대나무로 이렇게 세워서 못들어가게 했는데도 들어와서 소를 대요. 이게 여기 아까 여기다가 씨를 심은 곳에 무더기로 심었더니 수박이 모종 안 들고 씨를 작년에 먹었던 씨를 심었더니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오늘 또그 며칠 어제 오늘 먹었던 수박을 여기다 씨 심었어요. 여기다 수박 씨 심은데 이건 작년 씨를 갖다 여기다 심었더니 수박이 이렇게 나고 이게 수박이 열리려고 꽃이 피고 있잖아요. 수박꽃이 폈어. 이건 작년에 우리 먹었던 씨앗을 뒀다가 이렇게 뿌렸는데 요게 열리려고 그래서 쟤를 또 쟤는 토양을 산성화된 토양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때문에 퇴비하고 쟤를 갖다가 섞어줬어요. 수박꽃이 핀거 보니 또 열리겠어요. 수박이 금방 열려요. 이렇게 꽃 피면. 여기도 수박꽃이 막 피죠. 여기도 피고. 여기는 다 꺾어 심은 고구마. 옥수수. 얘가 우리 남편이 관리해요. 나는 상기도 가서 그 주변에 있는 한 1,100평 정도를 내가 관리하고 여기 이런 것은 참 우리 남편이 부추도 배우고 그러죠. 부추김치하고 오이 넣어서 담아 놨는데 또 이게 소복이 자랐죠? 이거 봐, 저거 잘라서 김치 담았는데 또 우리 먹을 만큼 담아요. 이렇게 부추 전도 부치고 이렇게 소복이 자랐죠? 얼마나 참 예뻐요. 저 가운데 펑 떨어진 거 그거 배에다가 우리 부추 오이 소백이 담았어요. 이제 저런 것은 이제 또 요거 비워 먹고 나면 또 거기가 소복이 자라겠죠? 이거 다 도시에 나가면 돈 주고 사는데 야채값이 폭등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 밭에서 텃밭에 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런 건 이제 다음에 넝쿨이 넘치면은 또속 가서 이제 염소 좀 갖다 줘요. 이파리 끊어다가. 가지도. 옥수수도 저기 옥수수가 많이 열렸죠. 이제 철 따라 이렇게 수박이랑 토마토랑 부추, 깻잎 실수 없이 자연을 내주고 심으면 부지런히 심어도 뭐 이런 게 나요. 이게 풀이 자라가지고 깻잎도 요새 비싸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벌레가 다 먹어. 유기농을 하니까 벌레가 먹어요. 벌레도 먹고, 새도 먹고, 사람도 먹고,
도둑도 먹고. 그렇게 살아요. 도둑이 가져가고, 새도 가져가고, 벌레도 가져가고, 짐승도 와서 먹고, 꿩도 먹고, 노루도 먹고, 우리도 먹고. 깻잎 땄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요.